안녕하세요. 전자신문 K컬처 팀과 함께하는 작가 소개, 진행자를 맡은 배우 지세현입니다. 오늘은 정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정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일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지금 기대가 굉장한데, 어떤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오늘 소개해드릴 일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는 마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고요. 제가 LA 여행 중에 봤던 갤러리 그룹쇼에서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때 마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진짜 모든 작가들을 모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그때 영감을 받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아이디어 빌딩을 해서 이번에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마녀라는 소재의 양면성과 그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와, 마녀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뭔가 마녀 하면은 그 양면성이라는 것도 바로 파악이 되는 것 같고, 상상을 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마녀를 다룬 작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먼저 제가 소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이 작품은 유스티시아라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정의의 스타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할때 사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제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줬었어서 약간 개인의 힘의 무력감이나 힘의 불공정함,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무력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선한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 좋은 사람들을 좋은 취지로 세상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와 그런 주제를 담아서 그려보자라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도 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작품은 프루렌시아라는 지혜와 사리 분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건 지혜의 여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거울이랑 뱀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의 여신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여신 하면 저울이랑 법전이랑 칼 이렇게 딱 하고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거울이랑 뱀이 지혜의 여신의 상징물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정의, 지혜와 사리 분별, 그리고 자제력, 그 다음에 용기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이번에 주제로 삼았던 주제들이에요. 작가님께서 이 서양 고전에 네 가지 기본 덕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정의, 네. 지혜와 사리 분별, 자제력, 용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튼 기본 덕목이다 보니까 네. 서양 고전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 주제 겸 제목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또 제가 저번에 했던 프로젝트가 일곱 가지 죄악이라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되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작품들과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보실 때 어떤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할게요. 아까 말씀해주신 지혜의 여신을 보시면 네. 중점적으로 봐주실 부분은 색감과 상징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색감을 말할 수 있을게요. 이렇게 가운데의 부분은 되게 막 강렬한 원색으로 이렇게 완전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주변 부분들은 약간 파스텔 톤으로 부드럽고 네. 완화하게 이렇게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줘서 색감으로 보시는 분의 시선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그런 물건들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 보시면 약간 마녀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들 있잖아요. 빗자루, 아, 아니면 이렇게 그쵸. 막 주술에 걸려서 돌리는 네네. 사람들, 막 까마귀, 고양이. 그래서 약간 마녀의 동반자들과 아니면 그런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상징물들을 이용해서 마녀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 혹은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겉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 거울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자신의 비치는 그런 내면의 모습. 근데 거기서 보면 약간 장갑을 벗고 있거든요. 아, 이게 보이세요? 뒷모습이 장갑 벗고 있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장갑을 벗고 있고 거울에는 금이 가 있고 그래서 이 뱀도 원래 이제 잘 통제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뱀마저 약간 통제를 잃고 이렇게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겉면과의 갈등 혹은 그런 불안함 아니면 어려움 등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약간 깨부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징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감상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아, 그러면 틀을 깨부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틀을 깨부수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역시 이 정도면 거의 정태일 작가님이신데요. 진짜 항상 제가 전시회를 가면서도 같아요. 네. 느끼지만 설명을 듣고 보는 것과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제 혼자만의 상상력이잖아요. 혹시 이게 작가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심오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들을수록 더 메시지가 전달이 됐거든요. 작품에 대한 구상은 전부 다 작가님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주로 좋은 작품을 보고 이렇게 영감을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소재를 얻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작품은 네. 그런 좋은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던 그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양궁이에요? 네, 이렇게 활을 쏘는 부분인데, 이분은 활을 잡고 계시고 네. 이분은 화살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 작품이 아브라모비치와 올라이의 정지된 에너지라는 그런 퍼포먼스 아트에서 영감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활을 든 사람과 화살을 든 사람의 힘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던 작품이고요. 1980년에 퍼포먼스를 하고 비디오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약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작품이라서 이걸 보고, 아, 이걸 오마주해서 지금 이 시대로 불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 작품을 불러오려면 아무래도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위에 제가 해석한 부분을 더 얹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이 작품은 사실 불균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거잖아요. 네. 힘의 차이, 이제 거기 위에 그런 불균형을 깨버리는 모습을 담아줘야 이제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좀더 바르게 아니면 좀더 효과적으로 읽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칼을 들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제 이 화살, 활, 약간 불균형을 뜻하는 그런 모든 걸 같이 부수자, 같이 깨트리고 이제 더 나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보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자세히 보면은 네. 칼을 들고 있는 방향도 뭔가 다른데 저게도 이제 디테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눈썰미가 너무 길어서.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같은 동등한 수평선상에 있지만 한 사람은 좀더 위에 있는 느낌이고 한 사람은 좀더 아래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힘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칼의 방향도 그렇게 다르게 해서 좀더그 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네. 이 그림은 직선을 되게 이용을 많이 해서 대칭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부수는 행동인데도 막 엄청 역동적이고 이렇게 막확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워낙 절제된 감정으로 그리고 절제된 인테리어 안에서 표현을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이걸 신경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작가님 스스로 느끼셨던 네, 아쉬움? 아쉬움. 그러시구나. 근데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지된 에너지라는 말이 저는 확 지금 계속 남아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네. 그냥 너무 그 해석에 자꾸 되더라고요. 이 구조적인 것도 정말 정지돼 있고 보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작가님이 아쉬우셨다니. 맞아요. 이렇게 어제 독자님들의 또 피드백을 받는 것도 되게 신선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팬심이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네. 작가님 작품 중에 그거 있잖아요. 머리에 막 토끼 세 마리가 있는 그런 그림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언제 거예요? 적이시죠? 좀 아, 옛날이에요. 좀 옛날이에요? 네. 토끼 세 그게 마리가, 있었고, 네. 머리를 이렇게 뭐 자르고 꿰매는 것처럼 머리가 있고, 막 동물 아, 얼굴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전 네, 그게 맞아요. 되게 아, 제 정말요? 네. 페이보릿이에요. 아, 진짜요? 약간 의미가 많은 그림들을 되게 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해요. 약간 숨겨진 의미를 찾고 이런, 맞아요. 아, 네. 막 책을 네. 읽으면서도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만, 정말 그림은 무한한 상상으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그게 좋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작가님의 성향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서 본 작품 중에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음엔 그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이제 많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마녀 프로젝트가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네, 마침 딱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용기가 남아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이고, 그래서 완성하는 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저희 촬영하기 전에 작가님 팔로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SNS에서 볼수 있다는 소식을 보내주셨죠. 너무 기대가 크네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으로 또 너무 이렇게 풍부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인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 함께 부탁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살짝 연습을 했었죠? 네. 전자신문 K컬처 팀에 작가 소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